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욥기 8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다음으로 빌닷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빌닷 또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말합니다. 왕골과 갈대는 물이나 물기가 있는 늪 혹은 강변 등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인데 만일 물이 말라버리면 곧장 시들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처럼 모든 인생은 물과 같은 하나님 없이는 곧장 시들고 사라져버린다는 논지를 펼칩니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빌닷은 거미줄 비유를 듭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칠 때 매우 공을 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집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의지하는 악인들의 삶이 바로 거미줄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거미줄처럼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변론에 더 큰 의문으로 반문합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은 분명 자신은 지금과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는 인간의 한계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재자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중재자를 바라는 욥의 간절함은 신약 시대에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의 필요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됩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간절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이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 동안이라도 편히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욥은 무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스오를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고대인들의 사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무덤을 땅 밑에 있는 거대한 공간으로서 모든 죽은 자들이 모이는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곧 욥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휴식 취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잠시 쉬길 원했다는 것은 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드디어 소발의 변론이 등장합니다. 그는 욥이 많은 말로써 자신의 무지와 결백을 항변하는 모습을 보며 욥을 말이 많은 어리석은 자로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현자들은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자로 보았습니다. 소발은 들나귀 새끼 비유를 들어 욥을 지적합니다. 들나귀는 매우 고집스러워 길들이기 힘든 짐승입니다. 곧 소발은 아무리 잘못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들나귀에 비유하여 욥의 고집을 은연중에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한 어리석은 주장이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고난 그 자체이기보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그가 결심한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언뜻 보면 자신의 고통에 못 이겨 감정적인 기도를 쏟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불평해보고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겠다는 욥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힘든 때마다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